네, 안녕하세요. 자, 계속해서 이제 그 377페이지에, 자, 우리 법정지상권 조금, 뒤에 게 이제 약간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우리 법정지상권이 약간 이렇게 상당히 좀 내용이 많습니다. 자, 먼저 377페이지에 이제, 자, 먼저 한세 번째로, 자, 저번에 이제, 자, 먼저 첫 번째 토지에, 자, 저당권이 언제 설정됐느냐. 자, 첫 번째, 두 번째, 나란히 봤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매매가 됐을 때, 자,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181조가 있으니까. 근데, 매매가 됐는데도 계속 등기 안 했다. 그랬을 때는 나중에 탈세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 봤을 때는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맞아야 됩니다. 자, 먼저 토지 위에 건물 있어야 되고, 그리고 토지하고 그 건물의 소유권자가 같아야 됩니다. 자, 그 조건 충족 안 되면은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자, 먼저 세 번째는 우리 공동저당입니다. 자, 공동저당. 자, 공동저당이었을 때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거냐, 안할 거냐. 여기도 조금 한번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냥 여기는 이제 건물 건축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토지만 건물에만 해서 하나만 이렇게 토지랑 아니면 또 건물에만 여기는 이제 괜찮습니다. 자, 토지나 자, 건물에만 이렇게 건물에만 바로 여기는 이제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자, 이미 건물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당권이 하나만 설정됐을 때 아마 요건 이제 아마 단독저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후에 토지를 자, 여기서 나중에 건물을 자, 건축했을 때, 새로 이제 재건축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철거하고 재건축을 했을 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자, 경매가 실행되면서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졌을 때, 자, 그림 약간 그려볼 거고요. 여기서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거냐, 고소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미 토지 위에, 자, 항상 이렇게 먼저 토지 위에 건물은 먼저 있었습니다. 자, 건물이 있었고, 자, 토지 소유권자도 갑이고, 건물 소유권자도 갑이고, 먼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제 여기 이제 토지에만, 이렇게 토지에만 뭐를요? 저당권. 이렇게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 봤구나라고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건물이 이미 붙어 있었으니까 건부지. 담보가치는 높지 않았었고요. 자, 왜 그런지도 꼼꼼하게 한번 점검을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도 경매 쪽에서도 아주 나중에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게 법정지상권.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함부로 못 댐벼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후에 자, 세 번째 여기서 이제 건물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규모가 좀 달라도 괜찮습니다. 요거 50평 새로 지을 때는 뭐 60평이나 70평 괜찮습니다. 줄어도 괜찮고 그입니다. 자, 이미 있었던 건물인데 그입니다.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다시 지어라 해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철거하고 이제 다시 한번 뭐 건축을 자, 아마 신축을 했을 때 규모가 달라져도 괜찮으니까 신축도 괜찮고 재축도 괜찮고 다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철거하고 다시 건물을 지었고요. 그러면 뭐 토지에 있었던 저당권 뭐 그거 이제 그대로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철거하고 재건축을 했을 때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경매 실행으로 아마 여기도 대출을 계속 이자를 안 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는 경매가 진행됐다. 경매 진행돼서 이제 저당권이 실행됐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저당권이 이제 실행됐을 때, 자, 그러면 이제 토지를 누가 낙찰을 받았을 겁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자, 의뢰 토지를 낙찰을 받았을 때, 그러면 갑의 건물인 겁니다. 갑의 건물. 자, 새로 짓기는 했어도 갑에 이제 건물이 있을 겁니다. 의리. 이렇게 이제 낙찰을 받았을 때, 여기도 이제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거냐, 안할 거냐. 여기 이제, 자, 은행도 다칠 건 없을 거고요. 자, 이미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 받고, 그리고 그 건물을 다시 철거하고 신축을 했을 때, 딱 규모가 이제 뭐 60평, 이렇게 달라져도 괜찮고, 줄어도 괜찮고, 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모가 좀 달라졌으면 법정지상권 치료를 조금 더 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줄었다고 하더라도 약간 여기는 감액을 하면 괜찮긴 할 겁니다. 뭐 아마 감액은 거의 안될 겁니다. 했을 때 이제 낙찰을 받았을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거냐, 안할 거냐. 만약에 이제 법정지상권 성립하게 되면 낙찰자는 참아야 될 거고요.
대신에 뭐 지료는 받습니다. 감정가의 5%나 7%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받고 참을 건지 성립하면 참아야 될 거고 법정사건 성립하지 않으면 요 건물은 철거되고 뭐 철거가 되면은 같이 묶어서 규모로 나왔을 겁니다. 돈 받고 조용히 떠났을 겁니다. 먼저 법정사건은 성립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여기서 보기도 뭐 누구도 다치는 사람 없습니다. 은행도 이미 건물을 봤던 건부지 담보가 저렇게 높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봐라. 그래도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자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했다. 그래도 큰 문제 없을 거고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자 누구 다칠 사람 없으니까 법정사건 성립하면서 우리 낙찰자 보고 뭐 지료는 줄 거니까 그럽니다. 뭐 지료 2년 번 안 내면은 나가. 라고 철거 주장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담보가 있으니까요. 지료 못 받은 거 요놈 볼모로 잡고 경매를 신청하면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료 받고 참으면 될 거니까. 그리고 낙찰 받았을 때는 여러 번 떨어졌을 때 요거 이제 평가 잘해야 됩니다. 여러 번 떨어졌을 때 어차피 이제 잘못하면 30년을 참아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료 받고 참아야 되니까 법정사건은 여기는 성립한다. 요거 이제 성립합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이제 토지와 이제 여기서 이제 공동저당입니다. 여긴 단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 문장이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법정사건은 앞에서 이미 거의 뭐 결론이 나옵니다. 건축 후 아니면 또 토지의 저당권 그 후에 건물 그것만 보면은 이미 근데 문장 여러 줄 넘어갑니다. 그럼 앞에 거 다 까먹습니다. 항상 그래서 법정사건이 어려운 게 내용을 알면서도 눈뜨고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토지와 뭐의 건물에. 그러니까 약간 달라졌습니다. 토지에만, 그리고 건물에만, 하나만, 그입니다. 하나만 저당권 설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지와 그리고 건물에, 건물에 저당권. 자, 이러니까 이제 두 개. 자, 우리 두 개 이상을 공동저당, 이렇게 부릅니다. 자, 두 개 이상이니까 이제 공동저당을 설정했을 때입니다. 자, 그럼 이제 토지 소유권자나 건물 소유권자, 토지하고 건물을 다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 봐줄 거 뭐가 있을까 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그 후에 뭐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됐다가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이제 그림이 아예 똑같습니다. 상황만 약간 다르고 앞에만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철거하고 기존의 건물을 또 다시 이제 신축을 했을 때 그리고 여기도 이제 계속 대출자를 안 내나 봅니다. 그러면 저당권 실행하겠다. 계속 놔두게 되면 담보가치가 나중에는 채권 최고액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 불안해. 그럴 겁니다. 자, 신축했을 때 여기도 이제 만약에 이제 실행되면은 여기서 이제 저당권이 또 실행됐을 때 그리고 실행되면서 토지와 그리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졌을 때 여기도 이제 그림은 똑같아집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도 법정사건은 성립할 거냐 안 할 거냐 겨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상황이 좀 다른 게 토지와 건물에 모두 건물 물론 있었지만은 여기는 다 자, 1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토지에도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에도 오게입니다. 건물에도 여기는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자, 건물에도 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두 개 이상이네요. 공동저당. 자, 여기서 이제 공동저당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미 이 문장 하나만 보고도 이렇게 이제 공동저당이라고 하나만 보면은 바로 나올 건데입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저당권 설정돼 있고 이제 그 후에. 자, 바로 이제 그림 이제 그 후에 자,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럼 여기하고 이제 똑같아집니다. 철거하고 건축했더니 법정사건 성립하더라. 그럼 여기도 그러겠냐고 합니다. 자, 철거하고 여기도 이제 자, 건물을 새로 신축을 했을 때, 그리고 여기도 대출이자 계속 안 내네요.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도 건물을, 자, 기존의 건물을 저거 30년 넘어갔으니까요. 자, 붕괴 위험도 있습니다. 자, 기존의 건물을 뭐 규모 달라져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새로 지었습니다. 자, 바로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는 자, 저당권이 실행됐습니다. 계속 대출이지 않으니까 저당권을 실행하면서 이제 경매 나갔다기입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네 번째 다시 이제 낙찰받은 사람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요 후에는 아예 똑같으니까 비슷하니까 법정사건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도 이제 그렇게 법정사건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리 잘못해놓으면 아주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알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 시간만 끌고 틀리면 나중에 황당한 일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여기서 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을 때 갑의 건물은 이 갑의 건물은 이제
무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법정사고 성립하지 않게 되면 철거되는 운명을 맞을까요?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법정사건이 성립할 거냐 안 할 거냐 상황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토지나 건물에 모두 자, 모두 다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자, 은행이 물론 이제 다 갔겠지만요. 만약에 여기 이제 국민은행 토지는 국민은행 그리고 이제 자, 위에 건물은 우리은행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은행이 두 개를 모두 다 됩니다. 보통 이제 한쪽 은행에서 다 받을 건데 그냥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모두 다 저당권을 다 설정했습니다. 토지 소유권자가 자, 건축주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도 법정사고는 성립할 거냐,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건물이 철거됐을 때, 여기는 하나는 멀쩡했습니다. 건물은 저당권 설정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정 안 했으니까 그 건물이 그대로 보호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뭐가요? 건물에도 또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법정사고이 성립할 거냐? 그럼 만약에 이제 법정사고 성립하게 되면요. 갑자기 횡재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자, 누가 이제 해를 볼 건데, 그입니다. 여기 이제 건축주. 자, 건축주는 뭐 여기 그림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건축주는 법정사고 성립하면서 계속 건물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 그럼 누구는요? 우리 은행은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요거 이제 나중에 계속적으로 낙찰 안 받을 거니까, 그입니다. 법정사고 성립하면은 자, 그러면 우리은행 쪽에서는 자, 건물에서도 자, 여기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법정사건 성립하면요. 누가 다치겠냐고 입니다. 그죠? 누구요? 은행. 여기 은행이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결론적으로 이제 법정사건은 뭐 한다고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피해를 볼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베 건축주가 잘했습니까? 저기 건물에까지도 돈을 다 빼먹고 그리고 대출자 밀리고 또다시 갑자기 법정사고 성립하면 이 건물을 어떻게 계속 쓰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법정사고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럽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법정사고 성립하지 않아야 자, 않아야 이제 저기 건물의 채권자 여기서 이제 피해를 자, 침해를 보지를 요걸 안 씁니다. 그러니까 법정사고 성립하지 여기는 않는다. 아까 여기는 아무도 채권 설정 안 해서 이제 여긴 따로 채권자가 없었으니까 법정사고 줘도 문제 없는데 그 건물 그대로 보호를 받는데 여기는 건물까지도 은행의 채권자가 여기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초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낙찰을 받아서 좀 금액이 높았을 때 그래 이제 배당받고 나갈 수가 있으니까 법정사고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문장 이제 자, 중간에 문장 다 빼버리고요.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돼 있고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했을 때 자, 이미 저렇게 건물이 있었고요. 법정사건은 성립한다. 토지에만 그랬으니까 토지에만 자, 건축 후 토지에만 그리고 중간에 뭐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했을 때 그래도 법정사건은 성립한다. 근데 조심할 게 이제 토지와 건물에 동시에 다 저당권 설정됐을 때 자, 그러면 다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긴다는 겁니다. 토지도 빼먹고 돈 빼먹고 건물도 다 빼먹고 그러면 아무 권리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법정사건이 다시 성립하면 웬 행제냐? 그럴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법정사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입니다. 다 빼먹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여기에 이제 네 번째는 공유관계. 우리 공유관계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나오면은 거기 여기서 이제 거의 멈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토지 위에 건물이 언제 있었느냐. 거기서 보통 이제 다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까지 나오게 되면 상당히 많이 복잡해질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거의 뭐 나와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기 이제 토지가 그냥 토지가입니다. 자, 토지가 공유관계였을 때 법정사건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도 이제 문장은 아주 복잡하게 막 세 줄 네 줄. 그러니까 우리 법정사건 아예 문제 나오면은 아무리 정말 줄여도 한 두 줄로. 자, 두 줄로 이제 문제를 줄일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 법정 보게 되면 나중에 아예 몇 페이지를 막 넘어갑니다. 법정사건. 자, 그 정도로 많을 건데 우리 시험 문제는 정말 많이 압축해 놨습니다. 자, 토지가 공유 관계였을 때. 자, 두 번째가 이제 건물이 여기 이제 토지가 아닙니다. 건물이 공유 관계. 그러니까 물론 예, 무조건 이제 공유 관계 나온 법정사고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건물이 공유 관계였을 때도 성립하지 않을 거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공유 관계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토지였는지 응, 건물이었는지. 예, 예. 아니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응. 뭐 은행이 여기 갔건 안 갔거나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편의를 봐서, 편의를 봐서 이제 여기는 은행을 좀 달리한 거고, 자, 보통 이제 은행 거기 똑같이 명칭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토지하고 건물의 은행이 같건 다르건 똑같습니다. 요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 공유 관계, 토지가 공유 관계였을 때, 건물이 공유 관계였을 때, 먼저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은행이 다르면 성립한다. 그럼 이것도 말이 안 될 겁니다. 또 편법 쓸 건데 여기서는 아예 뭐 똑같습니다. 각건 다르고 똑같이 동시면 법정사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채권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건축주한테는 아무것도 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토지가 공유 관계였을 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갑하고 한번 다 한번 보실까요? 갑하고 을이 이제 한 100평 중에서 50평, 평수 뭐 달라도 괜찮습니다. 자, 50평씩. 그리고 이제 먼저 공유 관계로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렇고요. 자, 공유 관계였었다. 공유 관계. 근데 토지가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여기 이제 우리 갑이 이게입니다. 아무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이, 우리 갑이 이제 건물을 건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이제 토지 소유권은 갑하고 우리 공유 관계로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 이제 그 후에, 자, 그 후에 이제 여기도 이제 뭐 여기도 자, 세 번째는 토지. 요 토지에 이제 뭐가 설정됐을 때,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뭐 저당권, 뭐 저당권 설정한 사람도 뭐 갑이 됐건 을이 됐건 상관은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도 대출이자 계속 물린다. 항상 우리 법정상권은 네 번째 저당권이 실행되면서 우리 대출이자만 잘 내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웬만한 집들은 다 지렛대 효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 돈이 없으니까 여기는 거의 대부분 다 대출 받습니다. 경매로 나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저당권 실행되는 거 보면은 대출 이자를 밀려, 뭐 회사가 뭐 망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저당권이 실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이 나갔다. 요 소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혀 이제 여기 이제 토지를 만약에 병이, 이렇게 병이 낙찰을 받았을 때, 이렇게 이제 병이 낙찰을 받았을 때, 바로 이제 요 갑의 건물은, 요 갑의 건물은 이제 법정사고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조심하실 게 이제 토지 위에 이미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을 봤구나. 그럼 건물 붙어 있었으니까 건부지. 자, 건부지였으면 자, 먼저 자, 건부지는 법정사고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계속 있던 건물이니까 뭐 중간에 철거하고 신축을 해도 토지에만 그랬을 때는 법정사건이 성립했었습니다. 자, 성립했는데 여기는 법정사건이 성립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올해 법정사건 꼭 성립하는 조건 같습니다. 은행도 이미 건물 있는 거 봤고 그다음에 건물이 이미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공유관계여서 좀 다르지 있었으니까 법정사건은 성립한다. 요 흐름대로 봤을 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럴 것 같습니다. 한다. 근데 여기는 법정사건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복잡해지고 막 세분화가 되니까 법정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두 개 있으면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법정사건은 성립하지 않는다. 않는다. 근데 조심하실 게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보통 봤을 때는 은행이 닫히니까 입니다. 근데 은행은 안 닫힙니다. 이미 건물이 있었으니까 담보 가치는 높지 않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엉뚱하게 자, 은행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공유자 한 사람의 권리를 해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유자에게 피해가 가니까 여기는 안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 이제 갑 말고요. 갑 말고 공유자 한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공유자 한 사람 누구요? 여기는 누구요? 을. 요 을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을. 자, 먼저 그냥 공유관계로 있었을 때 담보가치가 5억 나갔습니다. 근데 요 건물 짓자마자 요 담보가치는 많이 떨어집니다. 자, 은행 쪽에서도 담보가치는 3억밖에 안 되네요. 요 건물 자체가 토지의 효용가치를 좀 떨어뜨려서 괜찮습니다. 우리 항상 투기하려고 하는 게 요 나대지로 팔리면 뭐든지 지를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상당히 담보가치가 높습니다. 건물 지어놓으면 담보가치를 많이 떨어뜨릴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 건물로 인해서 갑의 건물로 인해서 담보가치가 어쩌냐고요? 떨어질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담보가치가 떨어질 건데 갑의 건물 때문에 담보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후에도 자, 경매 후에도 이렇게 법정사건 성립하게 되면 갑 말고요 누구요? 을. 을한테 요 건물 때문에 을한테 침해를 이렇게 손해를 입힐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담보가치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기는 자, 침해를 누가 본다고요? 공유자가.
은행이 아닙니다. 공유자에게, 이렇게 공유자에게 손을 입히니까요. 다른 공유자입니다. 손을 입히니까 법정사건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은행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기는 다른 공유자. 결혼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물론 이제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이제 왜 건물을, 그죠? 여기는 뭐 동의를 막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건물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대출자 밀려서 왜 경매로 나오냐입니다. 결론적으로 갑한테 법정 사건 인정해주면 갑은 좋겠지만, 다른 공유자, 을에게, 이 을에게 이제 크게 손을 입힐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담보가치가 떨어지니까 법정 사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경매까지 나와서 나중에 이렇게 이제 대출자도 잘 안 내고 이런 상황에서 법정사건을 갑한테 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을에게 손을 입히니까 법정사건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조심하실 게 이제 건물이 공유 관계였을 때, 건물이 공유 관계였을 때, 경매 물건에서는 이런 경우까지도 모두 다 이런 경우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는 이제 건물이, 자, 첫 번째 이제 이미 건물은 건물은 있었고요. 이제 토지 소유권자 갑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건물의 소유권을 보실까? 자, 건물이 공유 관계였다입니다. 갑하고 을이 게입니다. 갑하고 을이 건물을 게입니다. 여기는 토지에만이었습니다. 토지에만 공유 관계였고 여기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 두 번째부터 똑같고요. 토지에 이제 뭐를 설정해놓고 저당권 설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무슨 사고가 나야 된다. 또 대출자를 안 내. 자, 은행 쪽에서는 세 번만 딱 이렇게 연체가 되면 부실채권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부실채권에서 이제 그것도 예전에 이제 부실채권 막 돈 된다고 개인들도 할 수가 있었으니까 상당히 또 많이 그쪽으로 많이 몰렸습니다. 그거 싸게 사서 거기서 배당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원금 채권 최고액까지 거의 배당을 받으니까요. 나중에 한 2억에 사서 배당을 3억으로 막 받기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부실채권 막 사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은행 쪽에서 이제 부실채권이 이렇게 많아지면요. 대출 못 해주고 은행에다가 돈을 싸놓으라고 합니다. 우리 개론에서 무슨 BIS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올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에서도 요거 아주 골치 아프니까요. 싸게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냥 사가. 그럼 대출 해줄 돈도 많이 남아나니까 은행 쪽에서도 상당히 좀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부실채권을 아예 취급해서 이제 아예 경매로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 세 번째는 또 저당권이 실행됐다. 그러니까 항상 보시게 되면 저당권 실행되면서 달라졌네. 요건 아예 그냥 무조건 어느 법정상권이나 아예 공식입니다. 뭐 달라지니까 토지 외 건물 보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요 소리가 나올 겁니다. 저당권 이제 실행되면서 여기도 채무자가 대출자를 안 낸다. 자, 그러니까 은행 쪽에서는 내 원금 다 깨지니까 빨리 경매 신청해서 돈 받아야지 라고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먼저 건물은 여기서 이제 갑하고 을. 자, 그대로 이제 건물을 공공한게 그대로 인정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토지를 누가요? 병이. 그러니까 병이 낙찰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공유 관계이니까 아까 공유 관계이니까 법정 사건을 성립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않았다. 그럼 여기도 이제 공유 관계라고 여기도 법정 사건은 성립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병이 낙찰을 받으면서 법정 사건 성립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아주 듬뿍 한 번 떨어지자마자 그냥 철사방정 떨고 가서 낙찰을 받았을 겁니다. 요거는 한 네 번, 다섯 번 만에 여기는 성립하지 않으니까 아, 요건 빠르겠네요. 한 두세 번 만에 바로 낙찰. 그리고 여기 이제 한 네 번, 다섯 번, 그럼 한 반값도 안 됩니다. 30%씩 떨어지면 한 번 떨어지면 70, 두 번 떨어지면 49, 그 다음에 30%대로 세 번 만에 아예 30%대로 떨어집니다. 그 정도 아주 경매가 무섭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번, 다섯 번이면 요거는 한 20, 30% 정도밖에 아예 안 될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낙찰 받았을 때 법으로 이제 지상권은 성립할까요? 아니면 안 할까요? 아까 이제 공유 관계형 법정사건 성립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않았다.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꾸 달라지니까 법정사건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왜 그럴까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토지 위에 뭐라고요? 건물이. 자, 건물이 공유 관계였습니다. 공유 관계. 여기는 토지가 공유 관계였었고, 입니다. 그러면 법정사건 성립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에게 손을 간다. 담보가치 떨어지니까입니다. 당신 건물로 왜 담보가치가 3억밖에 안 나오냐고. 내가 원래 5억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인정해줄 이유가 없을 거고요. 멀쩡한 건물이라도 철거해라. 대출자 왜 안 내는데 이쁘다고 봐주거냐고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법정사건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건물이, 건물입니다. 건물이, 그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그럼 여기도 건물이 철거되면 건물주, 갚아고 좋겠냐고, 그입니다. 뭐 좋을 게 아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은행도 안 다친다는 게 이미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공유 관계였었다. 건부지. 건물을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도 건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은행 말고 다른 공유자, 그 사람 때문에 법정사고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저당권자도 이미 건물을 봤으니까 담보가치 높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법정지상권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철거되면 둘 다 싸들고 나가야 될 건데 두 사람한테 좋겠냐고. 아까는 토지 공유자 1인이 다치니까 법정사고 성립하지 않았지만요. 건물이 공유 관계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건물 그대로 소유권을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공유자가 손해볼 일이 있나요? 없나요? 공유자. 아까 손해본다고 했습니다. 토지는 공유자가 손해볼 일도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저당권자도 채권자도 손해볼 거 없고 아무도 손해볼 사람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멀쩡한 건물 왜 철거시키나요? 법정사건은 뭐한다? 성의한다. 요번은 이제 치료를, 토지 사용료를 받고 2년 이상 안 되면요 계속 참아야 되실 분이 바로 여기는 낙찰자. 요건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요구하고 이제 약간 유사한 게 이제 환지만 이제 다 했습니다. 자, 이거 아주 뭐 너무 복잡하게 많이 했지만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쪽은 뭐 여기까지도 심하게는 안 나오는데 가끔씩은 이런 거는 문장으로도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지까지도 우리 법정사건에서 환지는 거의 극히 좀 드무는데 환지도 법정사건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라고 이제 요것도 이제 다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환지 거 보니까요. 처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 하기 전 여기 이제 토지를 뭐 한다? 토지를 바꿔줄게. 반듯반듯하고 이쁜 땅으로 바꿔줄게. 우리 공법에서 도시개발법 그런 거 볼 겁니다. 그러면 아마 처음에는 막 아주 엉망이 막 뭐 여기 임야나 아니면 전답과수 막 이런 것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요거 싹 밀어버리고요. 그다음 이제 반듯반듯하게 해서 자 옛날에 무슨 농지 구획정리 사업 자 이러면서 이제 자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자 처음에 이제 우리 A는 이제 일본지 땅을 자 먼저 아까 봤던 것처럼 아주 엉망인 걸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엉망인 걸. 그리고 반듯반듯하게 해서 이제 나중에 사업을 하고 나서 이제 요 앞에 지분 부여가 되면서 A가 이제 요 땅을 나중에 이제 여기도 나중에 뭐 사업비용 가져가니까요. 간보율 적용해서 한 반도 안 올 겁니다. 요 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환지도 법정사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게임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위에도 이제 건물이 아예 있었다고 했을 때 게임입니다. 그럼 이제 환지로 인해서 이제 토지와 이렇게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원래는 B 정도가 여기도 가지고 있었을 건데 B가 가지고 있었을 건데 그 땅이 A의 토지로 딱 교환돼서 올 때는 A의 토지로 바뀌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졌을 때 처음에는 바로 이제 누구였을 때 처음에는 B가 이렇게 이제 B가 이제 토지 위에 여기도 건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고 했을 때 그리고 환지 사업으로 나중에 다 정리했을 때는 누가요? 다시 A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았는데 토지하고 건물 소유권자가 같았는데 나중에 환지 사업으로 토지하고 건물 소유권자가 약간 달라졌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여기 이제 토지만 A한테 갔고요. 자, 건물은 만약에 이제 건물은 뭐 제 땅으로 아예 안 올 거니까요. B가 만약에 건물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 여기도 법정사고 성립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이렇게 조건을 보시면요. 우리 항상 먼저 봤지만은 민법에 305조에 해당되는 이제 305조는 전세권이 설정됐을 때 우리 처음에 설명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366조는 이제 여기는 저당권, 요건 이제 전세권이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을 거고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가 실행되면서 달라졌을 때 그리고 임목에 관한 법률, 이거 임목 아니죠. 임목에 관한 법률도 아니고 담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도 뭐 아니고 그입니다. 자 여기도 아예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률 규정에 있다는 네 개 여기도 아예 해당이 아예 없고요. 그리고 매매로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관습법으로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단지 뭘로요? 환지로. 자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환지로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졌을 때 환지 처분을 위해서 자 기준은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지면은 자 속된 말로 이건 이제 족보가 아예 없습니다. 자 민법 네 개도 없고 관습법에도 없고. 조문 자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없으면 법정사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여기는 성립하지 아예 않습니다. 그냥 귀찮으면 판지는 법정 사고에 성립하지 않는다. 족보 없다. 라고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도시개발법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도시개발법은 평면적인 사업입니다. 이거 싹 밀어버려야 됩니다. 요 건물이 왜 보호가 되겠냐 그입니다. 환지 사업에서도 건물은 상당히 아주 장애물이고 왼수 덩어리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자, 의미가 없으니까 법정 사고 성립해 줍니까? 안 해요. 우리 뭐 저기 이제 재건축에서도 아예 그냥 나중에 뭐 철 관리 처분 나, 후에 관리 처분 나고 나면은 아예 임차인도 떠나셔야 돼.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보상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재개발은 이런 식으로 떠나셔야 돼. 사용 수익이 아예 정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주택임대차하고 아예 보호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건물의 왼수 덩어리인데 장애물인데 이걸 왜 보호를 해주겠냐고. 싹 밀어버리고 신도시 만들어야지. 이러니까 법정사고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마 뭐 이런 취지까지는 아예 얘기 안 하겠지만 하여튼 족보 없다. 족보 없다고 해서 법정사고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법정상권 한번 정리를 한번 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오히려 이제 의도적으로 조금 교재를 맞춰서 이제 순서적으로 자, 첫 번째 자, 제가 설명드렸던 토지 외 건물이 언제 있었냐. 거기에 먼저 첫 번째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매매가 됐을 때 나중에 건물에 등기가 안 돼 있다. 라고 하는 것은 4번, 5번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7페이지 보실까요? 이제 6번. 자, 6번이 바로 이제 저기 자, 공동조당.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도 한번 와보실까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앞쪽에 이제 결론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뭐 중간에 철거하고 신축했다네 그런 소리는 괜히 나온다고 했습니다. 문장만 길어져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여섯 번째 보실까요? 법정지상권 성립된 후에 그럼 여기 이제 토지에만 건물에만 건물은 이미 썼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존의 건물을 개축하거나 중축을 하면은 아니면 또 멸실에서 철거가 된 후에도 이미 법정상권이 성립돼 있었대요. 그럼 토지에만 건물에만 이런 소리입니다. 법정상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시험장 가보면 막 중간에 막 문장이 더 그려질 수 있을 겁니다. 한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자 2번 이제 그 여섯 번째 말고 이제 아래쪽 일곱 번째 보실까요? 동일인 소유의 토지에다가 자 보실까요? 토지와 그리고 건물에 요 토지하고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치.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자, 2번에 있었던 토지하고 건물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건물에서도 여기도 이제 우리 여기 토지 소유권자는 아예 건물에서도 채권 설정해서 담보 아예 설정해서 건물에서 다 빼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법정사고는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자, 두 개니까 공동저당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 이제 막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엄청 문장이 길어집니다. 저기 토지와 건물에 요것만 딱 봤으면 결론 나왔는데 그러니까 문장 중간에 이제 쭉 읽어보다가 나중에는 법정상권 중요한 점을 아예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하고 건물에 딱 거기까지만 첫 번째 줄을 딱 거기까지만 보시고 이제 저기 끝에 가보실까요? 법정상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입니다. 건물에도 채권자가 따로 있지 않아. 아까 제가 이제 우리은행 그랬습니다. 토지에는 국민은행, 그다음에 지상권 여기도 건물에는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처분권을 갖고 있습니다.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않는다. 기억하십니다. 자, 정리만 잘해놓으면 의외로 상당히 좀 쉬운 게 바로 이런 법정지상권. 그다음 이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뭐 부수적으로 비슷한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홉 번째도 자, 뭐 저당권 설정할 때 건축의 동의를 받았다. 뭐 동의를 받았다. 그건 내부적으로만 알 겁니다. 제3자가 알 수가 아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 건축에 동의를 받았다. 그거 등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부적인 사정으로 나중에 토지를 낙찰 받으니까 당신 땅 위에 건물을 짓겠습니다. 뭐 그전에 토지 소유권자한테 동의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는 말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건 뭐 갑을 둘만 알지 낙찰 받은 평이 어떻게 아냐고. 법정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셔야 됩니다. 아, 우리 아홉 번째에서는 자, 두 번째 앞쪽에 건축의 동의 거기 꼭 건축의 동의에다가 밑줄 한번 해놓으실까요? 그 동의는 갑하고 을만합니다. 등기상 증명서도 안 나타나 있습니다. 낙찰료 받은 병한테 자, 동의 받았다고 건물 짓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낙찰자가 불안해서 낙찰을 바꿨냐고 저기 끝에 볼까요? 법정사고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중간에 쓸데없는 이유만 잔뜩 나오고요. 여기는 법정사고 성립하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요. 법적 안전성 다 깨뜨릴 거고요. 낙찰자는 정말 불안해서 낙찰을 받을 수가 아예 없을 겁니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78페이지 볼까? 이제 아홉 번째. 여기서 이제 다음에 이제 열 번째, 열한 번째. 여기가 이제 공유 관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열 번째가 이제 그냥 공유인 토지계입니다. 그럼 이제 그림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공유. 자, 갑하고구리 토지에다가 각각 공유 관계로 자,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위에 한 사람이 바로 또 건물을 건축했다. 그리고 저당권이 실행됐다 하게 됩니다. 뭐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실행됐을 때 이렇게 공유 관계 있을 때는 법정사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자, 저 앞쪽에 공유 그리고 저 끝에 있는 법정사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게 됩니다. 여기는 채권자가 다치는 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공자 1인. 갑이 건물 건축했다. 그럼 을이 법정사건 성립하게 되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법정사건 성립한다, 안 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11번째는 구분 소유자. 자, 구분이 이미 돼 있습니다. 갑의 땅, 을의 땅. 거기는 법정사고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는 아예 공유 관계가 아예, 그냥 여기는 성 같은 게 아예 없을 건데, 여기는 아예 구분. 자, 구분 소유자 그려놨으니까요. 갑의 땅하고 을의 땅. 이렇게 구분이 명백하게, 아마 지적도 떼보면은 여기도 공유 관계인데, 딱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유인 이런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었다 이랬을 때는 법정사건 성립해도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기는 문제될 거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두 사람 뭐 동의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여기는 어차피 공유 관계. 자, 건물 건축했다가 저당권 실행을 달라져도 여기는 공자 한 사람이 다칠 것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명백하게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아마 갑은 이제 자기 땅 위에만 남의 땅을 뭐 침범하게 되면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자기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놨으니까. 그런 공유 관계라고 했을 때도 문제될 거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뭐 요것만 또 나가고. 경매로 나가고 누가 낙찰받고 하면 병이 들어오면은 병이 들어오게 되면 또뭐 공자 우선 매수도 있으면 우선 매수 하면 될 거니까 하게 됩니다. 여기는 손해 볼거 있다 없다 없다 기원하셔야 됩니다. 아, 구분 소유자하고 그냥 공유 관계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열 번째가 그냥 공유 관계 선없다. 그런 경우 법정사고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명백한 선이 그어졌다는 구분 소유자 거기는 법정사고는 성립한다. 한다. 상황이 약간 다르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번째로 한번 와볼까요? 뭐 상호명신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할 거고요. 자, 서로 여기도 아예 여기도 이제 자, 구분이 돼 있으니까 법정사건이 성립할 것은 문제 없고요. 근데 13번째가 환지. 환지 같은 경우는 법정사건 성립한다, 안 한다. 여기는 하지 않는다. 정말 환지는 아예 족보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305조도 아니고 366조도 아니고 자, 전혀 어디 속하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제 환지로 토지 소유권자, 건물 소유권자가 달라졌을 때 얘는 법정사건을 인정해줄 가치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저기 있지 않으면 환지 얘기 나오면 법정사건 성립하지 않는다. 저기 그때 성립 없다. 이렇게 성립 없다고 정리를 꼭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해놓으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 모두 다 알아야 뭐 문제 푸는 거 아니니까 너무 심하게 볼 거는 아예 없고요. 그리고 항상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왜 성립하나 안 하나. 뭐 이런 것들을 꼭 정리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378페이지에서 이제 네 번째 관습법상.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뭐 관습법상은 뭐 거의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정도 나와도 지문 하나만 뭐요 정도만 나오지. 그리고 왜 이제 상황이 좀 다른지 그것만 나오지. 크게 여기는 뭐 지상권이나 법정사건만 알면은 여기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나 먼저 발생해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요. 나 먼저 이유가 약간 다릅니다. 저당권도 아니고요. 전세권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임목도 아니고 가등기 담보도 아예 아닙니다. 단지 매매로 그다음에 증여나 교환으로 달라졌을 때 게임다. 그럼 상황이 정말 305조나 366조하고 다르죠. 자, 그럼 이제 매매로 가로 안 해보실까요? 매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권자가 뭐였다? 달라졌다. 그러니까 땅만 사왔나 봅니다. 갑에 처음에는 갑하고 을에 갑하고 이제 갑의 토지였는데 자, 을이 바로 이제 토지만 가져왔을 때 그러면 이미 건물을 봤을 겁니다. 그 건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관습법으로 법정사건이 성립한다. 여기는 성립하는 이유만 305조나 366조 임목이 아니고 가등기 담보가 아니고 여기 이유만 매매 등으로 달라졌다. 그래서 그 이유만 다르지 나머지는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도 지료 2년분 이상 안 내면은 법정사고는 소멸 나가라 소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상황이 좀 다른 게 매매할 때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뭐 철관특약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그 믿음을 이제 잘 지켜야 될 거니까 자 신은성 씨를 원칙 그대로 가야 되니까요. 법정사고 성립하지 않을 건데 철거특약이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정사고 성립한다라 한다. 법정사고 성립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 여기는 매수인은 치료받고 참아야 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뭐 땅값은 받으니까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79페이지에 하나 이유가 있죠. 만약에 이제 반대로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있었다. 있었다면 법정사고는 성립한다, 안 한다. 관습법상의 법정사고 성립하지 않는다. 있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없었으면 법정사고는 뭐 한다? 성립한다. 나머지는 아예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립하는 원인만. 이유만 약간 다르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도 이제 자 우리 관습법상의 법정사고 그럼 애초부터 토지하고 건물 소유권자가 같아야 되냐고 아니면 뭐 실행이나 매매될 때만 같으면 되냐고 자 원시적으로 같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뭐 이런 문장들은 이제 의외로 가끔씩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좀 있었다. 실무 가서 사고 치지 말아라. 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가로 세 번째는 중간 아래쪽에 나와 있고 1번. 정말 애초부터 같아야 한다 그러면 X. 애초부터 같을 필요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처음에는 같았다가 나중에 실행될 때 아니면 매매될 때 다르다. 그러면 법정사고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될 때는 아니면 저당권 실행 때만 같으면 된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머릿속으로 생각을 좀 잘 한번 해놓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이 동그라미 2번에서 건물만 여기는 처분을 할 수가 있냐. 자 여기도 뭐 건물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자 건물만 법정사건 성립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여기는 건물만에 자 법정사건 취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나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분리해서 뭐 처분하는 것도 역시 가능한 것처럼 여기도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번째가 이제 법정사고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고 했는데 애초부터 아예 원인 무효, 애초부터 아예 무효였다는 겁니다. 법정사고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갑값 그랬을 때 그 갑이 바로 원인 무효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었을 때 자 그래서 나중에 달라졌을 때는 법정사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 원인무효도 족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법정사건 성립할 족보에 아예 없습니다. 저당권도 아니고 전세권도 아니고 임목도 아니고 그다음에 가등기담보도 아니고 항상 그 족보 같은 거 네 개는 꼭 생각하고 계시고요. 관습법 매매 등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법정사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후에 달라졌을지 몰라도 원인무효로 달라졌다 법정사건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꼭 결론을 정리를 본인이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장 나온 법정사건 성립한다 안 한다 거기에 머릿속에 꼭 정리가 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뭐 모의고사든지 문제 보면은 꼭 나와 있을 거니까 법정사건 아나 모르나 이런 것들은 꼭 정리를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380페이지에서 이제 나머지 뭐 2번 3번 쭉 뭐 내용들은 거의 유사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법정사건 소멸한다. 지료를 내지 않았는데 몇 년분인가요? 그럼 우리 지상권하고 똑같습니다. 몇 년? 2년. 정말 2년 전년 요것도 먹고 쫓겨날 만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료를 두 번이 아니라 몇 번? 2년. 그런데 우리 보통 토지는 연납으로 받다 보니까 뭐 두 번이 2년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말 매월 받으면 24번 매월이니까 매월이면 깜빡깜빡 하다가도 나중에 늦어도 요거 다 세니까 24번은 충분히 세볼 만하다는 겁니다. 저기 30년이면 도대체 360개월인가요? 그거 계속 세고 있으라는 겁니다. 한 24번은 밀리겠지. 연납이면 딱 두 번입니다. 그 다음에 냈다고 하더라도 한 번. 그리고 딱 한 번만 더 걸려봐. 그러면 바로 법정사건이 됐건 뭐가 됐건 소멸. 모두 소멸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우리 분묘기지권은 이제 우리 예, 여기서는 우리 법령에서는 꼭 우리 시험 문제가 항상 나올 정도로 분묘기지권은 자 이것도 뭐 나중에 뭐 쭉 보시고 이제 또 동영상으로 보시면 이제 될 건데 분묘기지권은 이제 항상 우리 시험 문제에서 우리 법령에서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 봤을 때 상식적으로도 이제 우리 분묘기지권은 꼭 생각을 해놓으시면 생활에서도 아주 상식적으로 우리 주택임대차처럼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정말 있을 겁니다. 분묘기지권 생각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분묘기지권이 언제 성립할 건지 그리고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자, 그 문제가 항상 매년 한 문제가 묘지 문제는 항상 매년 나옵니다. 자, 매년 나오니까 이제 꼭 정리를 한번 잘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380페이지 이제 분묘기지권 생각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법정지상권은 이제 가끔씩 우리 법령에서는 아예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이제 묘지 문제는 항상 정말 나오고 있습니다. 자, 380페이지에 이제 분묘, 자, 분묘, 자, 묘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 자, 분묘의 기지를, 자, 기지를 이제 사용할 권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토지 소유권자가 가만 놔두니까 분묘 기지권이 생기면서 묘지 이장이란 이장 안에 심하면 지료도 아예 아까 우리 법정상고 그래도 지료는 받는다고 했습니다. 안 내면은 쫓겨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놈은 지료도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토지 소유권자가 정말 주무신 데가 정말 너무 가혹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우리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저기 임야 갔을 때 세 개 해당되면은 분묘기지권 성립하네요. 판단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분묘기지권 성립하게 되면 토지의 가치는 아예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정말 저거 묘지 숫자대로 세가지고 저거 치우지도 못하니까요. 바로 토지 가격 다 감가상각 시켜서 다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 이런 거 배우고 감정평가 배우고 하는 이유가 이제 얼마 떨어졌냐. 그걸 알아서 평가해서 합의를 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성립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자, 거의 대부분 아마 점유, 아마 묘지에서는 거의 80% 90%는 점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을 겁니다. 점유, 20년간 점유입니다. 자, 먼저 자, 20년간 이렇게 20년간입니다. 자, 평온 공연하게 그리고 요건 이렇게 평온입니다. 평온 그리고 공연 괜히 또 민법 배우셨다고 뭐 자주가 어쩌고 선의가 어쩌고 무과실이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입니다. 요거 두 개면 아주 간단한데 요거 두 개면은 바로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20년간 뭐라고 있었다고요? 점유를 했는데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선은 무과실 거기에 까다로울 건데 자주도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요? 요 두 가지면 법정상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 그런 식이 됩니다. 여기 이제 상황 자체가 이제 토지 주인은 이제 갑일 거고요. 이제 여분이 계속 잠 많으신 분입니다. 아주 잠꾸러기입니다. 안 일어나요. 계속 내버려둡니다. 그러니까 그게 방치했다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을이 가서 이제 분묘를 이렇게 설치해 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 분은 이제 아버님이 되실 거고 이제 돌아가신 분 사자입니다. 걔 또 사자 그러니까 저기 대리의 사자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달기관 말고 이제 돌아가신 분 걔입니다. 요 사자. 이런 건 이제 분묘를 설치해 놓고 자그마치 얼마라고 저 20년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러면 자, 토지 소유권자가 뭔 소리 안 했을까요? 이장해라. 이장해라 소리를 자그마치 얼마 동안 안 했다고요? 20년. 20년 동안 아무 소리를 아예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누가요? 을이. 자, 을이 바로 이제 분묘를 쓸 수 있는 분묘 기지권. 요 기지권을 뭐 한다고요? 설치해 놓고 이제 기지권을 취득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러시면 이제 권리를 취득했네요. 그럼 요건 아예 물건이니까요. 그럼 나중에 이제 정의 낙찰 받아 왔다. 매매가 됐다. 그래도 우리 정한테도 얼마든지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도 아예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예 물건이라는 겁니다. 요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덤벼봐야겠다. 계속 막 무정 다 가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다 무조건 분묘기지권 주장하면은 아예 꼼짝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매하면서 요거 설명해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여기도 이제 법정사건 유사하니까요. 우리 법정사건 정말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는 비도 이제 막아주니까 여기도 돌아가신 분의 정말 집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건물이 아니어서 그렇지 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아까 건물이 있으면은 법정사건 성립하면서 토지 사용료 지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료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정말 여기는 아예 뭐도요 지료도 못 받고 정말 계속 주무셨다고 20년 주무셨으니까 계속 주무시라고 아까 뭐 법정상권에서는 주무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료 받았는데 여기는 지료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좀 아무 소리 안 했으니까 권리 다 포기하라고 라고 해서 이제 우리 토지 소유권자 입장에서는 정말 나중에 치료도 못 받고 아예 치울 수도 없고 300만 원 준다고 하더라도 안 치운대요. 여기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골치 아파진다는 겁니다. 500,000원 준다고 하더라도 안 치워라고 해서 아예 묘지를 아예 여기는 이장력으로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아예 골치 아파집니다. 그럼 정말 토지 담보 같지만 떨어지고 땅값만 떨어져서 상당히 골치 아파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토지 소유권자 때문에 나중에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나도 만약 임야 주인이다 토지 소유권자다 내 입장에서는 빨리 정말 20년 안 되면은 이장해라 내용 증명 보내고 아예 안 나가면 나중에는 치울 수도 아예 있다는 겁니다. 비용도 받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아예 강압적으로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20년 됐는지 안 됐는지 여기는 뭐 재적등본 떼보면 다 나올 겁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떼보면 돌아가신 날짜도 있을 거니까요. 20년 됐나 안 됐나
이런 것들은 꼭 따져봐야 된다는 거,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여기는 뭐 합의는, 그냥 합의는 아예 간단합니다. 합의를 했을 때. 그러니까 요 합의를 했는지는 먼저 마저 알아봐야 될 건데, 먼저 여기는 아예 뭐 상황 자체가 이제 토지. 토지 위에다가 누가요? 을이 20년 감은 게 아니라 합의를, 아예 합의를 통해서 묘 좀 쓸게요 라고 이제 상황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돌아가신 분 바로 합의를 해서 이제 아예 묘지를 설치했을 때, 그럼 여기 이제 요건 20년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20년 상관없이 바로 성립하게 될 건데 합의는 한번 잘 보실까요? 자, 지료가. 자, 지료가 이제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지료가 없을 수도 있을 거니까 여기는 상황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합의를 볼 때 지료가 있었으면, 요 지료 있으면 계속 있을 겁니다. 병이 낙찰을 받았다, 계속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자, 합의를 봤을 때 지료가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 지료가 있다 없다, 계속 없다. 그럼 여기도 이제 나중에 위에 있는 점유처럼 여기도 지료 못 받으니까 여기도 땅값은 많이 떨어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료 받을 수 있다. 그럼 여기도 수익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 땅값은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합의를 볼 때 지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요 두 사람의 사이에서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추적해 보세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등기상 증명서 아예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요 물건 오게입니다. 유치권이나 점유권처럼 안 나타나요. 오게입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매매로. 이렇게 이제 매매로 만약에 달라졌을 때 여기도 법전상권이, 예, 분묘기지권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그리고 자, 최근에 이제 2015년에 이제 분묘굴이. 아마 교재는 많이 소개 안 했을 건데, 자, 분묘 굴이 이렇게 딱 문장 여기는 입력해 보면요, 요 판례 번호까지도 모두 나옵니다. 분묘 굴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판례 번호 검색하게 되면 판례 번호가 나올 건데, 요게 이제 획기적으로 그 전에는 아예 아무 소리가 없었는데 이런 판례가 나오면서 지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게 바로 판례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이 됩니다. 여기 이제 상황 자체가 아예 다른데요. 첫 번째 토지 소유권자가 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토지 소유권자가 됩니다. 토지 소유권자가 바로 여기는 분묘를 처음에는 이렇게 갖다 썼다 됩니다. 그럼 우리 법정상권하고 거의 유사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갖다다가 나중에 매매로 달라진다 됩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이제 분묘를 설치해 놨을 거고요. 자, 을이 여기 이제 사자라고 하면은 바로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매매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매매나 그다음 특히 이제 경매로. 그러니까 우리 경매로 낙찰을 받을 때 정말 묘지 쓰면 아주 엄청나게 싸게 낙찰을 받을 건데 수익률이 좀 생기나 안 생기나 상당히 좀 많은 게 여기는 좀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낮게 낙찰을 받아서 지료를 받으니까 지료 받을 때는 감정가 그대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로 그러면서 이제 누가요? 병이 이제 매수를 해왔거나 매매 같은 매수인 양수인일 겁니다. 그다음에 병 같으면 여기서 경매 같으면 낙찰. 그 낙찰자가 만약에 바로 병으로 달라졌을 때, 그럼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자 바로 갑에, 자 위에 있는 요 갑에 뭐요? 갑에 분묘는, 요 분묘는 이제 분묘 기지권을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지권 성립합니다. 근데 항상 생각해 보실 게 지료 있을까 없을까? 요 지료가 문제가 됩니다. 토지 가치가 떨어질 건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될 건지, 아니면 또 우리도 괜찮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저 판례가 2015년 이렇게 나오면서 지료가 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예 이런 소리가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성립한다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요거 이제 소송을 가보시면 아마 여분이 아마 전주에 사시던 분 같은데 전주 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그분이 정말 가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지료 있다 없다 요 소리가 아예 없으니까 한번 가보자. 뭐 미쳐봐야 본전이다. 가보니까 갑자기 판사님은 지료 줘라. 자, 줘라 하는 이유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 위에 남의 땅 위에다가 여기는 묘지 설쳐놓고 오래 갔잖아요. 얼마나 그동안 조마조마했을까요? 19년 만에 또 쫓겨나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자, 그 정도가 됐고 계속 주무셨으니까 지료 없다고 해도 싸고 오게입니다. 계속 주무셔. 그냥 아이 그냥 편한 베개 갖다 주면서 200년 후에도 계속 주무시죠 해갖고 아들들도 천국 안 될 겁니다. 여기는 뭐 합의를 봤으니까 지로 있든지 없든지 그건 둘이 알아서 할 거고입니다. 국가가 개입할 거 아니고. 근데 여기는 상황을 잘 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 땅. 그래서 묘를 설치해 놨을 겁니다. 근데 매매가 되면서 달라졌네? 그럼 달라졌네? 이제 남의 땅이 됐네? 그러면 땅값은 어찌해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여기 좀 가본 사람은 상당히 좀 여기는 획기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아마 결론은 약간 났을 것 같습니다. 남의 땅이었잖아요. 남의 땅이었으면 뭐는 된다고요? 그리고 20년 갔냐고 안 갔잖아요. 둘이 합의를 봤냐고 입니다. 안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의 땅 위에 묘지가 떡하니 버티고 있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법정사건 여기는 자, 치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있다. 있다. 이제 남의 땅이 됐으니까 치료 주라고 교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우리 판례가 좀 아주 조목조목 나와 있는데 여기도 이제 만약에 치료를 2년분, 자, 2년분 이상이 법정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연체가 되면은 자, 뭐가요?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자, 이런 식으로 아예 조목조목 판례를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소송 전후까지 다 따지겠다는 겁니다. 자, 소송이 좀 길어질 겁니다. 그러면 소송 전의 것도 2년분 된다. 그러니까 판결문 후부터가 아니라 자, 그 전의 것까지 다 합쳐서 나중에 2년분 이상 되면 뭐가 된다? 그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자, 아버님 묘지는 싸들고 조용히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자, 치료가 뭐 한다고요? 있다고. 자, 있다고. 그래서 이제 자, 이런 묘지 같으면요. 이런 묘지 같으면 나중에 정말 싸게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 우리 뭐, 임야 같으면 한 5천만 원 간다고 하면요. 요거 이제 계속 정말 떨어질 거고요. 정말 심하면 한 10% 정도까지도 정말 한 자리 숫자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 500만 원 낙찰을 받았습니다. 500만 원 낙찰을 받았을 거고요. 그러면 요돈 투자했습니다. 근데 우리 치료는 어디다가 낙찰받은 금액일까요? 아니면 공시지가가 이렇게 공시지가가 한 1,000만 원이라고 볼까요? 공시가 한 2,000만 원. 그리고 요게 이제 감정가입니다. 감정가. 요건 시세입니다. 감정가. 뭐 감정가는 다 매각물건 명세서에 감정평가사 가서 다 감정평가 해놨습니다. 이거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다가 청구한다고요? 감정가. 여기니까 여기다 한 5%에서 그리고 7% 정도를 한번 따져보시면 괜찮다는 겁니다. 자, 먼저 한 5%면 525라고 하면 이거 아마 한 5천이면 한 25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자, 7%면 350만 원. 물론 이제 1년분이지만 이건 1년분이지만 근데 얼마를 투자했냐고요. 얼마를. 500만 원. 그러면 한 2년이면 원금 챙겨옵니다. 진짜로. 이 정도니까 세월아 내월아 아예 그냥 예, 여기서 아예 부르고만 있으면 뭐 한다고요? 수익률 정말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거 수익률 계산해보면 뭐 5%가 아니라 한 50%로 막 넘어갈 겁니다. 아주 엄청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묘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아예 모르시는, 아예 다 모르실 겁니다. 진짜로. 근데 일부만 좀 아시는 것 같긴 한데 이런 묘지는 상당히 괜찮을 수 있답니다. 전국에 막 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저 유료 사이트 가면요. 유료 사이트 가면은 분묘기지권 이렇게 아예 링크가 딱 돼 있습니다. 요거 딱 클릭하면요.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의 묘지가 다 나옵니다. 진짜로. 그리고 규모도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자 여기서도 무슨 수목장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수목장. 수목장 사업 같은 것도 상당히 좀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 수목장도 이제 땅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요거 이렇게 분양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좋은 땅은 아주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막 좋은 사람들,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 그냥 아예 통으로 그냥 몇 개 해갖고 우리가 뭐 분양하는 것처럼 아예 요거 후다닥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사업으로 이런 사업도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묘지 형태를 보시면요. 자, 먼저 첫 번째 이런 묘지는 규모가, 그러니까 번화만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엄청 적을 거고요. 괜히 또 크게 써놓으면 우리 토지 소유권자 가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너 치워 이럴 겁니다. 조용히 가서 야산에다 딱 매수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가라. 근데 요 묘지는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묘지 형태만 딱 보면요. 저건 누구 땅이다 라고 감이 약간 온다는 겁니다. 여기는 자, 처음에 자기 땅 위에다가 묘지. 그럼 아버님 여기는 모신다고 어쨌을까요? 아주 크게. 자, 크게 해놓고 자, 비석 상석 다 세워놓고요. 아주 화려하게 아주 궁궐처럼 해놨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지 형태만 봐도 요거 치료 못 받습니다. 내가 낙찰받아도 못 받아요. 이거 천년만년 가도 나중에는 치료 못 받습니다. 근데 요놈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묘지 형태를 딱 보게 되면 저거는 자기 땅이다 아니다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만약에 한번 낙찰받으러 가면요. 저기 뭐 시골에 가셔갖고 저기 슈퍼만 한번 딱 들리면 시골을 다 알아요. 이렇게 슈퍼 딱 들려서 이제 음료수 하나 딱 사시고 좀 아니면 음료수를 그냥 통으로 사가지고 거기 주인한테 다 물어보면요. 저거 선산인지 뭔지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얼마든지 우리 분묘기지권은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아, 요 정도는 이제 충분히 정말 해볼 만하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항상 우리도 이제 공인중개사 과정에서 이제 그냥 중개보수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도 투자를 좀 해놔야 안정적으로 수입이 좀 생기고 그러면 또 여유롭게 하고. 그리고 요걸로 해서 좀 돈을 벌었다네. 그러면 이제 아예 그냥 난리가 납니다. 이제 번호표 뽑아줘야 됩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괜찮을 수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돈이 들어가겠냐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자, 요 정도 해놓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한번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해보겠습니다.